그의 혼종 시설은 폐허가 됐고 그의 혼종 군대는 산산조각났어. 하지만 짧은 순간 우리는 파멸의 문턱에 내몰려야 했고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건 한 용감한 기사의 활약 덕분이었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난 빛을 보았어. 굴하지 않는 희망을 보았어. 칼라이의 카란스, 그대는 기술자 계급의 장인으로 태어나. 하지만 이제 그대는 전사로 다시 선다. 우린 다 함께 계급의 시대 끝을 맞이했음을 보았어. 이제 우린 모두 기사단이 되어야 하오. 상처를 주는 카란스, 이 망가진 순환을 지키려고 몸을 쳐가자 날 막을 수는 없다. 아몬, 난 너의 테란 군대를 파괴했고 너의 혼종 시설을 제거했으며 너의 부하들을 나의 편으로 돌려놓았다. 이제 너에게 남은 하늘뿐이다. 건방진가, 내가 가져올 구원 앞에 넌 하찮은 먼지에 불과하다. 넌 아이오에서 죽음을 맞이하리라. 아몬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너무 자만했습니다. 그가 저를 들여다본 것처럼 저도 그를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육신은 거의 다 완성됐고 이제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금 함대를 불러 우리를 공격하려 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오의 동력원인 신성한 사이오닉 매트릭스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린 끝입니다. 그가 황금 함대를 이용해 우리의 계획을 막을 생각이라면 그대 말이 맞다. 사이오닉 매트릭스를 반드시 파괴해야 한다. 그대가 칼라와 연결되었다는 게 나름의 성과가 있어. 하나, 이젠 아몬에게서 벗어날 시간이다. 칼라로부터 자신을 끊어라. 저의 모든 지식을 버리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라, 로하나. 새로운 시대, 발을 내딛어라. 신관이시여, 전쟁 의회의 콘솔을 통해 아군의 전투 유닛 중 하나를 새로운 진영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계급 자체를 없애버렸다, 최소한 그렇게 공표를 한 내용이 이 캠페인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든 간에 그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상황이네요. 예전에 워크래프트 3 제대로 제가 기억한다면은 확장팩으로서 아둔의 창, 그 잠재력의 결과가 이거라니. 너희 동족은 정체모를 종말을 피해보겠다고 온 힘을 낭비했다. 자신이 심판자가 될 수 있었는데도 말이지. 오케이. 확장팩으로서 오크들이 자기들만의 대륙에서 살아남으려고 진행하는 걸 중심으로, 그러니까 미션별로 진행되는 캠페인이 아니라 마치 RPG처럼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것처럼 사실 이거 끝나고 나서 월드 오브 스타크래프트 예, 그것만큼이나 평행선을 달리는
진행도 없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젠 프로토스의 이후 사회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 변화하는 모습이 궁금해지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이제 로아나가 자신의 신경망을 잘랐죠. 흥미로운 거는 지금까지 칼라는 자신들의 감정만 공유하는 생각과 감정을 공유시키는 하나의 매체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지식을 모두 다 없애버린다는 내용이 새로운 말이죠. 지금까지 그냥 언급되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은 로하나만 특별한 거였는지. 오만하기도 하지. 알지도 못하는 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다니. 오, 테라는 늘 오만하더군. 블랙홀에 너무 다가가면 빨려들어가 으스러지기 마련이지. 우리도 탈다림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알라라크. 너희가 복종밖에 모르는 노예들인 줄 알았지. 우리도 역시 너희를 나약, 불순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우린 함께하고 있다. 메비우스 특전 대가는 우리가 너무 경솔했을지도 모른다. 다른 길이 있었을지도 몰라. 아, 기사단이야. 너희는 한순간도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이냐. 박멸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아르타니스. 어차피 혼종에게 모두 죽을 목숨이었다. 현대인으로서 살아갈 때 필요한 지침을 지금 스타크래프트2 공허의 유상 캠페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네요. 관용정신, 그 다음에 서로의 시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손을 잡고 같이 헤쳐나가자 등등. 어떻게 보면은 예, 참 너무 올바른 얘기만 나오고 있는 것도 있네요. 아무래도 메비우스 특전대와 충성스러운 탈다림이 있다. 아직도 잔존해 있나봐요, 탈다림. 일단 새로운 병종이 생겼다고는 하는데 카락스의 새로운 계급이 없어졌다고, 아니면 그냥 기사단 계급으로 다, 뭐 모두가 기사단이라면은 이렇게 지칭할 필요도 없을라나? 카락스, 그대는 기사단의 자격을 갖추었다. 전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설계와의 전쟁을 벌였던 셈이지요. 궤적화를 가로막는 장애물과 전투를 벌이면서요. 전 차원 장인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저의 첫 번째 소명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기사단으로 태어나지 않은 자들도 이제 자신의 행동을 통해 기사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해라, 기사단이여. 그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신관, 정화자들이 그대의 지도력에 큰 감명을 받았다. 모두들 아몬의 심장을 치려고 아우성이네. 피닉스, 그들은 그대의 지도력에도 감명을 받았어. 그래, 그들은 내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했지. 지도자 역할이 내겐 생소하기만 하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신관이 될 생각은 없었어. 그 결정을 확신할 수 없었어. 더 나은 누군가가 있을 텐데 하고 말이야. 그대는 나와 같은 함정에 빠지지 마시오. 정화자들이 그대를 따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 델람이 날 따르는 것처럼 말이오. 불신은 그대의 결정을 방해할 뿐이오. 그대 말이 맞네, 신관. 지도자다운 말일세. 델람이 자신을 따르고 있다. 로하나도 신경망을 자를 때 델람을 위하여 라고 했었죠. 델람이 예전에도 분명 언급되었던 거는 기억나는데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잊어버렸거나. 슬레인의 궤도를 돌며 추출한 테라진이 중추석의 한계를 시험하기에 충분하길 기도할 뿐입니다. 태양석이 50개 지금 더 필요하니까 보조 시스템은 다 끄고 시간 정지, 모든 적 유닛 구조물 20초 정지. 우. 재구축 광선 별로 예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매트릭스 과부하가 최고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보조 시스템을 가득 채우고서 얼마나 네, 그러면 찍을 수 있는 거 없죠. 아쉽게도 40개 남겨두고서 아르타니스, 황금 함대가 코프룰루 구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이렇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아몬과의 대화에서 로하나가 얘기를 직접 하진 않았지만 유출을 하면은 아이오의 지금 아몬의 육신이 재구성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쪽으로 오길 기다리고 있다. 거기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타락스가 잘해줬습니다. 훌륭한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장교? 뭐 이전의 기사단은 그냥 전투를 하는 사람들, 하는 프로토스로 이해를 했는데 사실 신관인 아르타니스도 싸우고 전투만 한다 이런 거는 무의미한 구분인 것 같고. 로하나, 칼라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전에 다른 것도 보았나? 네, 아몬의 최후를 봤습니다. 첫 번째 자손이 칼라를 만들자 델라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공허한의 빈자리를 느꼈죠. 그들은 아몬과 추종자를 체루스에서 찾아냈고 힘들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몬은 군단을 내보냈죠. 그리고 군단은 젤라가를 삼켰고 젤라가 중 극소수만 울라르에 남았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아몬은 쓰러졌지만 완전히 패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공으로 돌아가 그곳을 자신의 증으로 뒤틀었습니다. 그의 종인 나루도는 영겁의 시간 동안 주인을 닮은 육신을 찾았죠. 온종이군. 그게 바로 지금 아이어에서 만드는 숙주 육신의 기반이었죠. 그의 계획이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가 아직 여기에 있다, 로하나. 우린 그를 다시 물리칠 수 있다. 아직 인과관계가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였지만 예, 얼추 태초 아몬과 젤나가의 전쟁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조금은 더 파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주력함들이 아둔의 창 내부에 정박해 있습니다. 그대의 선택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출격 준비 완료. 주위 기계 유닛을 수리합니다. 아. 아군 기계 유닛을 자동으로 수리. 용기는 영원함. 폭풍함. 대상적 유닛 또는 구조물에 20초에 걸쳐 500의 피해를 줍니다. 20초에 걸쳐 500의 피해를 줍니다. 폭풍함은 무기가 불안정한 탓에 항상 조종사의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카락스가 폭풍함을 정화자 데이터망에 통합하면서 원격 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폭풍함은 조종사의 위험을 위협하는 일 없이 진보한 기술인 분해를 폭풍함에 정비, 장비할 수 있습니다. 출격 준비 완료. 일단 수리를 선택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제가 선택하고 있는 빌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공격에 특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마 폭풍함으로 우주 모함보단 폭풍함으로 갈 것 같아요. 전략적 요구에 따라 전설의 중재자 함선을 재건했습니다. 원한다면 배치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기 전에 전설이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부터 기대감이 좀 상승했는데 과연 거기에 부응할지. 아, 주위 아군 유닛을 은폐. 적 유닛에게 정지장 사용. 정지장. 아, 정지장 알고 있었지. 아군 유닛을 자신의 위치로 순간 이동. 중재자 건설 기술은 아이어에 몰락돼 소실되었으나 아둔의 창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적을 정지장 안에 가두고 연패. 오호. 공격에 역시 특화. 공업 폭격기로 갈 것 같은데 흥미로운 만큼이나 찍어두죠. 아비터. 그 다음에 거신 뭐 활약할 일도 없었지만은 골라놓고. 예, 사용할 일이 없었죠. 승천자 아직 실험해 봐야 되고요. 나머지 위에 애들은 예, 그대로 죽이니까 마치 교란기가 예.
그러면 어디로 갈지 봅시다. 너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너무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이 있다. 우린 아몬의 숙주 육신을 파괴하고 그를 칼라에서 내쫓을 것이다. 기사단은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리라. 아이어를 위하여. 예전에도 모든 병력을 다 언락하고 나면은 그래도 한두 미션을 하고 나서 마지막 미션 아니었나? 바로는 예 지금 이게 진짜 끝은 아닐 것 같고요. 뭐 행성으로 간다 항상 두 개의 미션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 행성에서 아이오에서 그냥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만 여기로 가네요. 나의 형제자매들이여, 드디어 공격의 시간이 왔소. 야, 이거 기적이 일어났군. 로하나가 칼라와의 연결을 이용해 아몬의 계획을 밝혀냈어. 그는 자신이 들어갈 혼종 육신을 만들어 그 육신과 칼라 안에 존재하고 있어. 하지만 그 육신이 완성될 때까지는 취약한 상태요. 육신을 방어하려고 황금 함대를 소환할 것이오. 하지만 함대를 소환하지 못하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차원망의 동력구조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럼 아몬의 혼종 육신을 파괴할 시간을 벌 수 있을 테고. 훌륭해. 아몬에게 기사단만 남았을 때 중추석을 방출시키면 그를 칼라에서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래 잡아둘 순 없을 겁니다. 그럴지도. 하지만 그 정도면 우리 동족이 칼라와의 연결을 끊고 아몬을 공허로 내쫓을 시간은 충분하오. 그런 낙관주의는 위험하다. 궤도에서 행성을 폭격하면 시간 허비할 것도 없을 텐데. 감히 우리 동족을 파멸시키겠다는 것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알라라크. 우린 우리가 직면한 진정한 공포를 극복해야 한다. 모두 준비하시오. 다가오는 최후의 결전을 우린 정면으로 맞이할 것이오.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알라라크가 그런 아이어의 폭발을 바랬던 이유가 자신의 후일 적이 될 수가 있는 원본 프로토스, 아직도 뭐라 할 모르겠어요. 원본 프로토스 애들이 약화가 되길 바라면서 그럼 아몬을 처치 후에 자기가 더 우위에 선 상황에서 뭔가 무엇이든 간에 꾸며갈 수가 있겠죠. 보통 예, 세계의 세력이 맞싸우고 있으면은 이러한 음모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죠. 그들에겐 가망이 없다, 아르타니스. 동족을 구하고 싶겠지만 우리에겐 그럴 여유가 없다. 우리는 아몬을 처치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아몬의 육신을 파괴하면 칼라로부터 동족을 해방시킬 수 있을 거고 놈은 공허로 쫓겨날 것이다. 이것 역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왜 어리석게 위험을 감수하려 하나? 그 프로토스들은 모조리 없어져야 한다. 아이어 전체와 그곳의 모든 걸 불태워야 한다. 아니다, 알라라크. 공적을 구하려면 이 방법뿐이다. 이번 건은 내 명을 거역하지 마라. 거역이라니. 난 그저 조언을 했을 뿐이다. 내 조언이 달갑지 않다면 더는 말하지 않겠다. 아님 말고죠? 로하나는 그녀의 운명이 과거가 아닌 미래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신관이시여, 전쟁의 해가 그대를 기다립니다. 아이요, 우리 중엔 그곳을 처음 보는 이도 있습니다. 샤크라스에서 태어나 고향은 이야기로만 들은 거죠. 이야기보다 더 좋은 것을 보게 될 거요. 이제 중추석의 힘이 우리 것이니 제라토론 진실을 말했소. 중추석이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했소. 네, 비록 원래 기대했던 대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의 헌신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남겨준 거요. 난 그를 영원히 존경할 거요. 저도 그럴 겁니다. 중추석이 한 일이라고는 울나르 젤라가 결국 없었던 장소로 인도를 한 것 말고는 없죠. 그 이외에는 그냥
에너지를 흡수한다 만다만 계속 얘기만 있었지. 그러니까 지금 이 장소로까지 그 인과관계를 따져서 올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중추석이니까 제라투르의 말이 이제는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면은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중추석이 뭘 해가지고 지금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거라면 지금 제가 놓치고 있는 정보가 있거나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이오닉 매트릭스가 처음 생겨난 건 3000년 전입니다. 이상하군요. 이렇게 즐거운 일을 전 오로지 역사의 기록으로만 알고 있다니 전 그 순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이오닉 매트릭스가 처음 충전되던 그 순간 프로토스가 느낀 기쁨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는 칼라와 자랑스러운 칼라의 마음이 물결치던 생각들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 시기에 알아야 하는 건 모두 알고 있다, 로하나. 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합니다. 회색의 경험이 이렇게 부족해서는 제 설명이 불완전할 수 있다는 거리요. 어쩌면 역사는 원래 이렇게 봐야 하는 건지도 모른다. 불확실하게. 오직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건지도. 마지막 말. 아주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은 인간이 있었다면은 역사라는 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를 여러 가지 얘기한 소설들이 있는데 영화나 그런 것과 참 엮이면서 생각해 볼 만한 주제죠. 중추석이? 중추석이 공화 에너지를 흡수하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저 아래의 에너지 때문일까요? 아니면 한계치에 도달해서일까요? 그렇게 상세하게 파고 들어가는 설명도 나쁘지 않지만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했다라고 그것 또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추석이 아이어 표면에 있는 공허 에너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의 크기가 이건 바로 아몬이다. 중추석이 준비되려면 얼마나 남았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중추석이 이렇게 사용된 적이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중추석엔 조작의 흔적이 확실히 보입니다. 테란 기술자 스완이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아마도 나루드라는 생명체가 조작했을 겁니다. 캐리건 안에 공허 에너지를 흡수해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 재분배해 아몬을 부활시킬 수 있도록 중추석을 변형한 것이죠. 중추석으로 에너지는 모을 수 있지만 한 젤라가의 모든 에너지를 보관하도록 설계된 건 아니었던지라. 카락스, 그대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내가 아는 한 그대는 해답을 찾을 때까지 절대 쉬지 않지. 난 그대를 믿는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번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중추석은 본래 무엇을 담는 것이지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라고 말할 수 있으면서 지금 아몬을 가둔다가 봉인석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 뭔가 불길한 아무리 봐도 중추석 관련해서 뒤통수 크게 한번 맞을 것 같습니다. 나루드가 조작했다 이런 얘기도. 누란. 난 아이오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네. 알나라의 포근한 바람 아직도 느껴지네. 그 뜨거운 햇빛이 내 몸 전체를 감싸던 걸. 나도 어렸을 때 법무관 의회를 따라 알데라에 간 적이 있어. 그곳에서 내 첫 번째 사이오닉 검에 불을 붙였다. 피닉스도 그랬다네. 그의 삶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지.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실히 느꼈네. 나도 언젠가는 피닉스가 처음 가슴에 품었던 그 장소에 가보고 싶네. 그대의 기억에 남아있는 그 세계는 이제 기억 속의 모습이 아니오. 그렇다면 우린 그 위에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할 것이네. 흔들리지 않는 의지 이런 거죠. 아이어. 아이어를 위해 싸운 게 처음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이 되리라.
아이오에 있는 사이오닉 매트릭스의 동력 구조체는 세 곳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파괴하려면 병력을 분산해야 합니다. 제가 상공에 있는 아도니 창에서 그대와 집행관들을 돕겠습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신관이시여. 지금 얘기가 계속 되면서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었는데 사이오닉 매트릭스가 칼라인가요? 아니면 예 정확히 구분을 하기가 어려운 형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엮여있는 것 같긴 하지만 동일한 건지 인공적인 건 확실한데 와우 나이스 로딩 스크린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와 E 영웅이 지금 등장할 거란 얘긴가? 사이오닉 매트릭스는 아이오의 약동하는 심장입니다. 격자 형태의 K다른 수정으로 만들어졌으며 행성의 지각 안에 박혀 있습니다. 그 동력 구조체는 세 군데 지점에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파괴하면 차원망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겁니다. 병력을 세 개로 나눠보내겠다. 아무리 황금 함대를 아이오로 소환하기 전에 매트릭스를 파괴해야 한다. 보라주님, 알라라크. 첫 번째 구조체에 접근하려면 집행관의 성체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도시는 이미 장악당했습니다. 상관없다. 우린 적의 소굴을 정화하리. 내가 직접 나서서라도 말이지. 오케이, 영웅 조작이군요. 그래. 와우. 이게 너희를 쓰러뜨린 적이란 말이지. 한심하게 저놈들도 나의 힘 앞에 쓰러질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짐승들에게 아이어를 빼앗긴 것이냐? 놈들이 뛰어올라 함선을 물어뜯기라도 한 건가? 저그는 한때 우리 동족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다. 놈들을 과소평가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아, 그렇다면 어리석은 내가 패배자의 조언을 따라야겠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 무슨 일인가? 날 어떻게 섬기겠느냐. 그러고 보니까 아까 컷신에서 K달인 수정석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잘못 기억하는 게 아니라면은 스타 1 프로토스 마지막 캠페인. 넌 뭘 할 수 있었을까? 곧 알게 될 거다. 이문은 반대쪽에서 잠겨 있군. 내가 그림자 속을 이동해 문을 열겠다. 난 어둠의 길을 걷는다. 원 캠페인 날 보지 못할 것이다. 끝날 때 마지막 그 최후의 그러니까 행성 표면에 있는 모든 적을 없애기 위해서 신전에 박아 놓았던 수정석. 그게 이제 K달인이라고 분명 불렸던 걸로 기억해요. 보라 색깔 게임 속에서는. 영광이다. 감시 군중. 놈들은 나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다. 놈들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인 샤크라스. 우리는 동맹과 함께한다. 내라 아즈골리오. 이제 이렇게... 영광이다. 워워워워. 아, 순간 이동을. 우리의 미래다. 참. 에나르딘 샤크라스. 자동 시전을 끌까? 예, 자동 시전을 끄죠. 할 일이 많다. 워. 여덟 마리인데 그냥 다 죽이. 우리는 동맹과 함께한다. 오케이. 너무 소극적으로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나 혼자 여기서 계속 적을 처치해야 하는 건가? 거기 문이 열렸다. 늦었군. 그럼 계속 가지. 그대로 그리 될 것이다. 내가 가고 싶어. 공중을 능력으로만 때려야 되네.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 시간이 없다. 말해라. 당장. 내 바람대로. 물론 내가 필요하겠지. 아, 그래. 이 결정에 도움이 한다. 이런 모습을 말라시랑 싸울 때 왜 안 보여줬는지
비등했다는 거겠죠 뭐. 쓸데없이 불평하는 건데.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다. 나의 의지대로. 실제로 시간 제한 있거나 하진 않죠 지금. 뭐 오케이. 증원군 없애버리면 좋죠. 날 어떻게 섬기겠냐. 그래. 이 결정에 동의한다. 난 어둠의 길을 걷는다. 엘라미 군주에게 깔끔하게 청결하게 소원을 말해라. 말해라. 당장 나의 의지대로. 물론 내가 필요하게 뭐냐. 제가 아무리 봐도 알라라크와 관련해서는 진짜 드래곤발 드래곤볼이 생각나요. 1대1 대결할 때도 당장. 그렇고. 그리 될 것이다. 승천의 사슬에 따라 에너지파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다. 그리 될 것이다. 난 어디 물론 내가 필요하겠지. 힘으로 그냥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다. 승천의 사슬 말해.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 무슨 일인가? 보라주는 체력 회복할 방법이 없는. 그대 뭐냐? 승천의 사슬에 따라. 네, 지금 공중병력은 다 잡혔니? 공중병력이에요. 감시군주. 오케이, 감시군주가 문제네. 난 어둠의 길을 걷는다. 일단 네가 저격을 빠질 준비. 와, 멋대로. 그대의 뜻은 날 어떻게 써? 나 그대로 써.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길이 막혔다. 내가 적진 속으로 침투해 길을 열어야 할 것 같군. 저 뮤탈리스크가 때로 몰려다니고 있다. 나라면 놈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잠이 예이. 내라 가능해? Nope. Got. 할 일이 많다. 오케이. 앞에 보이는 것만 신경 써야 될 것 같네요. 엘라미, 우리의 미래다. 영광이다. 우리는 동맹과 함께한다. 이 정도는 그냥 빠르게. 에나르딘 샤크라. 내 바람. 동력 부정체에 거의 다 도착했다. 계속 전진해라, 알라라크. 나한테 명령하는 건가? 말해라, 당장. 나스베르 사다르. 지금 군단 숙주라니. 우리는 동맹과 함께한다. 참. 날 어떻게 섬기겠느냐? 내 바람대로. 한 번만 더. 시간이 없다. 말해라. 나스벨. 네 청원을 말해라. 그래. 한 번만 더 아니었어.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 조언이 필요한가? 네 청원은 무슨 일인가? 날. 나스벨. 물론 내가 필요하겠지. 그리 될 것이다. 나의 의리 날 어떻게 섬기게 군주에게 무슨 일이 무력으로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다. 네. 이 안쪽 공간은 완전히 봉쇄되어 있다. 여기서 내 은신 능력도 소용이 없어. 그렇다면 정면으로 돌파하자. 내가 준비하는 동안 지켜다오. 나의 힘이 점점 커지면 저그가 분명히 눈치챌 것이다. 날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에나르딘 샤크라스. 내라 아즈굴리오. 할 일이 많다. 오늘 우리는 승리한다. 영광이다. 자쿨 굴리다. 오. 우리는 동맹과 함께한다.
거의 다 됐다. 조금만 더. 자쿨 돌리다. 순간 이동하고 나서 좀 대기 시간이 있네요. 내라 자쿨. 뭐 어째고 해. 영광이다. 오케이. 계획을 세워야 한다. 믿을 수가 없군. 그냥 문만 부술 줄 알았더니. 적어도 동료 구조체도 이제 걱정할 것이다. 다른 동료들에게 알려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남겨줬다고. 로하나, 알라라크와 내가 동료 구조체를 파괴했다. 다음 조에게 시작해도 좋다고 알려라. 카라우스, 피닉스. 첫 번째 동료 구조체가 파괴된 걸 적들이 알아챘습니다. 혼종들이 그 지역을 지키려고 집결했습니다. 좋아! 몸들에게 내 분노를 제대로 보여주지! 곧 그리둘 겁니다, 피닉스님. 혼종들은 강력합니다. 놈들을 상대하려면 지원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공허 에너지를 좀 연구해본 결과 로봇 유닛과 구조물을 아몬으로부터 되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군대를 모으자. 혼종을 쓰러뜨릴 군대를. 뭘 해결해드릴까요? 불멸자입니다. 조종사를 아몬의 소나기로부터 구할 순 없어도 제가 직접 제어할 순 있을 겁니다. 지금 영웅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게 로봇 유닛이 탐지되지 않습니다. 광자포를 소환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지금. 말씀하십시오, 신관이시여. 다른 캠페인들에서도 막 RPG 형식으로 막 플레이를 하는 것들이 있었죠. 아, 피닉스 보호막 축전기 모두 회복, 자동 시전 45초. 그런데 서원 지역이 너무 넓어. 하수기, 불멸자, 거신, 파괴자. 전진하기 전에 최대한 많이 되찾아야 합니다. 아, 수정탑과 유사한 동력장을 생성합니다. 말씀하신 아몬은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반드시 아이어를 되찾겠습니다. 목적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파수기 사이오닉 매트릭. 우리는 모두 기사반입니다. 반드시 인구 제한 걸릴 일도 없고. 잘 들립니다. 저의 기술은 그대의 것입니다. 바보같이 이 지역의 관문과 로봇 공학 시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유닛을 병력으로 보강할 수 있겠군. 좋은 계획이다. 시설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가? 생산 속도가 구조물을 강화시키는군요. 오케이. 말씀하십시오, 신관이시여. 용감한 자만 진보를. 우리는 모두 기사관입니다. 듣고 있어. 차원장이는 저. 차원장,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나도 제어할 수 있나? 그대의 시스템이 아몬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예, 시스템을 정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대의 아주 그대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끔찍할 수 있는 대상에게는 말씀하십시오. 끔찍할 수 있는 소리죠. 우리는 모두 기사반이. 지금 나 빠져도 돼? 아하. 오케이. 900배의 생산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만. 이것들 다 이제 꺼지겠죠. 파수기 하나만 더 생산하고. 카락스. 사이오닉 매트릭스는 파괴될 겁니다. 용감한 자만 진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저의 기술은 그대의 것입니다. 전방에 다수의 파괴자가 감지됩니다. 저들을 되찾는 데에는 위험 부담이 따르지만 성공만 하면 엄청난 화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관. 아몬은 유인.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에이. 샤날라 알라이 델라. 따르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신관이시. 나크. 잘못했다. 너희는 같이 빠져 나왔어야지. 잘 들립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누군가
기술 그대의 것이 방법을 아무는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화석이 다 잃었네요. 사이오닉 매트릭스는 파괴될 겁니다. 생산을 하려면 무조건 돌아가야 되나? 엠파로 아군 말씀하십시오. 그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목적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스타 1에서 더 많이 죽일수록 등급이라는 게 달라졌는데 이제는 영웅은 항상 고정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시험 생산형 전사처럼 수련생 이게 나중에 한 번도 신경 써서 본 적이 없네요. 올라갈지. 예, 영웅은 직접 클릭하는 걸로 충분할 거예요. 다 같이 그냥 컨트롤 1으로 찍고 F3, F4가 또 병사 지정이라고 하니까 영웅 지정. 뭘 해결해 드릴까요? 샤말라 알라이 델라. 아무는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사이오닉 매트릭스는 파괴될 겁니다. 저의 기술을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아무도 때리지 마. 잘 들립니다. 그렇지. 차원 장인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아이유를 파락스 돌아가고. 노노노 아직 진보를 이뤄낼 수 파괴자. 예스. 이러한 소규모 대전 특별히 이제 조작을 하게 만들어 두지 않는 이상 거의 발생할 여지가 없죠. 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는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행히 생산시설 또 있네요. 돌려보낼 뻔했는데 조만간. 무슨 뭘 해결해 드릴까요? 용감한 자만이 지금 말씀하십시오. 신고 잘 들립니다. 아무는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카락스의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소리가 가장 크군요. 참. 불멸자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한 유닛당 파수기가 에너지를 보충시켜주고 있다면은 그것만은 충분할 거예요. 우리는 모두 기사관입니다. 너무나 쉽게 죽지 않길 바라야 되는데 얘네들 컨트롤 3으로 빼두자. 그럼 차라리 저의 기술은 잘 들립니다. 차원 장인은 언제나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따르겠습니다. 뭘 해결해 드릴까요? 혼동은 이제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피닉스님, 동력 구조체로 가시죠. 근처에 로봇공학 지원소가 감지됩니다. 그걸 손에 넣으면 거신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아무는 승리하지 못. 뭘 해결해 드릴까?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반드시 아이어를 가스를 아껴두고서 여기서 한꺼번에. 잘 들립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었겠네요. 우리는 모두 기사관입니다. 하나 만들 돌아가야 돼. 돌아갈 마음 없어요. 하나 뺏은 걸로 만족하죠. 파괴될 겁니다. 위에 또 있길 바라면서. 용감한 자만이 진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샤말라 알라이. 왜 카락스만 이동 명령에 따라 음성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있지? 길이 있는 거 맞아? 어디로? 사이오닉 매트릭스는 파괴될 겁니다. 아, 바로 앞에 있었군요. 이러면은 예, 가는 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신관 피닉스, 내가 앞장서지. 명인, 나를 우리는 모두 따라가겠습니다. 피닉스님 따르겠습니다. 반드시. 카락스 살아남을 수 있다. 오케이, 지금 하나 찍어주고. 아, 실패하게 되겠지. 용감한 자만 진보를. 나머지는 다 죽어도 돼. 방법을. 우리는 모두 기사반입니다. 저의 기술은 그대의 것입니다. 엠파로 아군. 잘 들립니다. 샤말라 알라이 아둔의 창 특수 효과는 없는 게 아쉽네요. 진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너희의 수학은 실패했다. 주인님
형제들은 한 몸이다. 피닉스 죽질 않아. 본종을 제거했으니 이제 안전하게 동력 구조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저기 매트릭스가 너무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엄청난 양의 사이오닉 에너지가 아이어 표면에서 방출되고 있습니다. 카락스, 별일 아닌 것처럼? 아이쿠. 신관이시여, 큰 위험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사이오닉 에너지가 바로 뒤에 모이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지금 계신 곳까지 도달하면. 걱정 마라, 카락스. 나와 내 전사들은 에너지 폭풍보다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우린 아직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 아르타니스, 제 암흑 기사단을 그쪽으로 보냅니다. 길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화자들도 함께 하자. 차원 본관계를 대체하겠다. 탈단이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나의 전사들이 지금 그쪽에 합류한다. 걔 다 같이 모여가지고.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예, 언제쯤 이렇게 서둘러라 형제들이여. 사이오닉 에너지가 벌써 동굴 입구까지 차올랐다. 거대한 화염이 저희를 쫓아오는 게 쫓아오는 미션이 있을까 했어요. 내가 별의 바람으로 그대들의 상처를 치유하겠다. 항상 있어왔던 미션 종류죠. 강하다. 대담한 계획이고. 운명이 우리를 기다린다. 제가 곤란의 계열의 유닛들이 안 걸리는 건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해요. 아르타니스, 정화자들 그대 근처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적의 두 군락지 거의 파괴했다. 하락 엠파이어. 생각보다 좀 빨리 오네. 새벽이 다가온다. 변화를 맞이해야 나의 동 반드시 승리하리.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밀어붙여라. 에너지 폭풍이 점점 가까워진다. 우리를 기다린다. 지금 딱 나오고 있는 병사들이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이죠. 장벽이 딱 만들어지고 쌓여있는 적을 상대로 한꺼번에 데미지 입힐 수 있는 거신과 불멸자 선봉대. 거신의 저 불잔재 남는 게 잔상이 남는 게 가장 멋진 것 같아요. 변화를 맞이해야. 거신 계열의 유닛 중에서 말이죠. 아, 파수병이었구나. 우리를 기다린. 반드시 승리하리.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나의 동. 아르타니스의 계급은 예, 신관. 오케이. 저의 암흑 기사단이 바로 그대 앞에 있습니다. 적의 마지막 군락지를 거의 다 제거했습니다. 이때 우리. 방전사 좀. 내 동족을 섬기. 지시를 내려라. 하나일 때 우린 가. 이쪽으로 내려지. 땅굴벌레 다수가 마지막 동력 구조체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 암흑 기사단이 돕겠습니다. 구조체를 파괴하십시오. 함께라면 우린 강하다. 잠시만, 파수기로 이동력과 공격 속도 향상 플러스 수정탑의 그 뭐지?
마찬가지 버프를 걸어주는 거 제가 매트릭스 과부와 웝를 골라주면은 막 50%씩 버프를 받을까요? 그러면은 진짜 저걸린 공격 속도 나오겠는데요. 업그레이드는 좀만 기다려봐. 지금 와우 위험하다 워업 체력 회복. 오케이 얼른. 와 오케이 동굴은 다 파괴. 와우 마지막 동력 구조체 이게 파괴되면 사이오닉 매트릭스는 사라진다. 해내셨군요 아르타미스. 황금함대의 전진을 막았습니다. 일단은요 자원 교환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젠 아몬이 완성되지 않은 육신을 갖고서 등장을 하고 영웅들이 다 같이 뭉쳐서 잡으려고 한다. 불이 뒷길에서 이제는 뒤쪽에서 따라잡으려고 하는 미션이 항상 있었던 것처럼 한 명의 영웅 갖고서 적의 보스 영웅을 막 뭐 한 명의 영웅만 있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실제 그냥 MMO 보스전을 진행하는 느낌으로 가는 미션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마지막이려나?